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이딘 후의 2022년 7월 예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사앙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이딘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6월 예언을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의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세이딘의 아시아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을 강타하고 이들 국가에 홍수와 파괴가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폭염 일수가 5일이었고 열대야 일수는 2일 정도로 폭염이 강타해왔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손실과 파괴가 야기되고 화산이 분화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21일 본인 제도에 5.9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이 필리핀, 중국 등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28일 태풍 차바가 공격했고 6월 30일은 태풍 아이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티벳과 네팔에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22일 네팔의 치트레에 4.6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지진과 홍수가 필리핀에서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3일 바콜로드 지역에서는 5.5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미얀마 히말라야의 주요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거주지가 파괴되며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일 미얀마 파데인에서는 5.2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라오스에 홍수와 폭우가 발생하며 수천 명이 집을 잃고 희생자가 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7일 인도의 메갈라야 지역에서는 17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파괴와 산불을 가져온다. 그리고 강진이 강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중국의 허난지방은 거의 절반의 날에서 40도의 폭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물가 인상과 파업으로 시위가 발생하며 경제는 하강하고 폭력은 증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콜롬보의 물가는 전월 대비 무려 55%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우가 파괴를 야기하고 홍수가 작물을 해친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여 하며 경제 문제로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5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항공기보다는 많은 새들이 탈수 현상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파괴를 야기하고 태풍이 진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대만에서는 6월 22일 화리현 인근에서 5.9의 강진이 강타하였고 태풍 아이리가 인근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위기나 폭력이 터키를 공격하여 희생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터키 인근 시리아에서는 6월 27일 미군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아부 함자 알 예메니를 드론으로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북부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과 같은 사고는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이 사망을 가져오고 자카르타의 폭우 보도가 있으며 화산이 분출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8일 마모주에서는 5.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폭우와 강풍이 파괴와 사망을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폭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열과 모래폭풍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사우디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에는 큰 폭풍이 있었지만 6월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10명 이상이 부상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24일 라피드 외무장관은 터키 정보부가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를 막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진이 많은 희생자를 야기하고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8일부터 메콩강에는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멕시코, 카리브해, 미국을 공격하여 손실과 파괴를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5일 허리케인 알렉스가 발생하였으나 열대성 저기압에 그쳤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주요한 폭염이 발생하여 주공과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021년과 같은 큰 폭염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홍수가 독일, 이탈리아 등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고요.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손실과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7일 프랑스는 43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경제 문제가 야기되고 강풍과 해일 피해,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는 노동시장이 2070년대보다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는 지진 위험이 있고 일부 지역은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오래 거주했었는데요. 보통 SF 베이에어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월 28일 이 지역에는 4.2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연안에서 선박이 사라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큰 선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와 러시아에 폭염과 파괴가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소치는 6월 큰 폭우 피해를 입었고 6월 8일 러시아의 이르크츠크에서는 5.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스웨덴과 덴마크를 공격하여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스웨덴과 덴마크에 큰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폭동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6월 5일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격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경제적인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큰 폭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건기가 화재를 가져오고 산림이 파괴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남부는 43도를 기록하였고 6월 26일부터 스페인의 세비야에는 폭염에도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강력한 지진이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9일 코스타 마키지아나에는 4.0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니누의 6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니누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주세니누의 7월 아시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인도, 일본, 중국, 한국 등을 강타하고 여러 지역에 최대 8개의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기차 안에서 사람을 테러하고 여러 명이 사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세계 시장에서 더 갑작스런 하락을 보이고 거대한 업무가 발견되고 수천 명이 피라미드와 같은 위험한 투자에서 돈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폭탄 공격으로 수도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태풍과 바람은 대만, 홍콩, 중국에 접근하여 많은 사생사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경제 침체는 중국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몇몇의 중국 도시는 코로나 관련 폐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강한 지진이 국토를 강타하고 폭우가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중부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고 거대한 화재가 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이 발생하고 폭발로 사망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지진이 나라를 흔들고 화산이 폭발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 문제 및 사고로 유명 진행자 및 배우가 사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대형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으로 수도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대만을 강타하여 많은 사상자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 및 비행기 추락 그리고 교통사고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인근에서 홍수와 많은 사망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더위와 폭우로 전국에 산사태, 홍수 및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폭우가 싱가포르 지역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더위가 많은 피해를 줄수 있으며 기차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지진이 나라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중국 근처에서 충돌 사고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의 인구 감소로 추세는 흔들리는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신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멕시코 그리고 카리브해 미국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폭염이 발생하여 사망자와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한 지진이 샌프란시스코와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하여 미국 내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5개 도시에 총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며 뉴욕,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콜로라도 및 애리조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폭염, 화재 및 일부 지역의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야만적인 범죄는 캐나다인들을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유럽의 7월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극심한 더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재와 홍수, 폭우도 많은 파괴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많은 지역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 모스크바 중심부에서는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강한 지진이 나라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테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고 시위가 발생하며 실업률이 증가하며 폭풍과 폭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는 빙하가 녹고 그리고 폭우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빙하는 보통 제곱미터에 수백 톤의 압력을 가하는데요. 빙하가 녹으면서 지표면의 압력이 낮아지며 또 이것이 화산 폭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 계획된 테러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도 폭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기차와 공항에 대한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비행기 추락 사고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더위와 폭우도 많은 피해와 사망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이며 자존심과 권력 그리고 탐욕은 생명의 위험에 처한 두 대통령에게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양국의 인구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세계 경제의 통제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합의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외견상 선의로 보이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 없는 운송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는 휘발유 차량이나 디젤 차량에 대해서 다양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주세린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세린 루스의 7월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